김창규 총장님은 작년에 이미 부심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올 지금 오늘 투표에서도 역시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건 옳지 않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총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교수님께 여쭤봤고 총장님이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님이 입장 표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죠. 회의 진행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그 임명제를 하기로 했고 그거에 따라서 법인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법인 정관에 보면 임명제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을 뽑는 걸로 이렇게 법인 정관이 결정이 됐고 그 법인 정관에 따라서 제가 총장으로다가 선출이 됐고 또 2년을 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협에서 저를 뭐 별로 이게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저도 다 들었고 그리고 교협의 투표 결과를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총장직을 유지하고 그만두고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병원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병원 건립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명병원 문제는 부속병원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의 보직자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다만 저는 총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광명병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광명병원은 우리하고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속병원 회계고 학교 회계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회계는 병원 회계가 법인을 통해서 중앙대학교로 학교 회계로다가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학교 회계가 법인을 통해서 병원 회계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다. 만약에 돈이 나가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과대학, 뭐 교협회장님이 의과대학 교수님이시지만 의과대학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흑석동 병원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제2광명병원, 제2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은 오랜 병원의 숙원 사업이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의 간호대학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실습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흑석동 병원만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제2병원을 건립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학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의약학 간호 계열 측면에서 보면 제2병원을 건립하는 게 숙원 사업이고 회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임상 교수 급여가 왜 학교에서 나가나요? 그거는 우리 대학의 부속병원이 의과대학 소속 교수님들이고 그 교수님들만 그 급여가 대학에서 나갈 수 있고 따라서 병원의 수익 중에 80%가 그 교수님들의 급여의 80%가 대학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명병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 졸업생들,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그 병원을 지켰다는 겁니까? 건설 좋아요. 새로운 건물 들어서도 좋아요. 시설 좋아하시는 건 좋죠. 법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법인에서 부채나 또는 그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 해주세요. 소요 예산은 2914억 원입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강명 하나 바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이만큼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병원을 건축을 하고 건축이 완료되면 중앙대학교 의료원 즉 중앙대학교 병원에다가 이거를 얼마에 이제 팔도록 되어 있냐면 1,600억 원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14억 원에서 우리가 1,600억을 지불하니까 1,314억 원은 광명시가 광명 하나바이온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중앙대학교 병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에서, 우리 대학병원에서 1,600억 원을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914억 원짜리 병원을 1,6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그런 상태, 구조로다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600억 원 중에 자체 조달이 250억 원. 그래서 병원에서 발전기금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250억 원을 조달을 하고, 270억 원은 장비 리스를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리스를 270억 원으로 조달하면 1,600억 원 중에서 나머지 1,080억 원은 은행에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1,080억 원의 은행을 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하는데, 인수한 날로부터 5년을 거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년 상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에 이 1,080억 원을 상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연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규모를 기체 상환하는 걸로, 5년 후부터 인수한 날 그로부터 5년 후로부터 병원의 경영이 안정화가 되면 80억에서 90억 원 정도씩 병원의 빚을 갚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인에 대해서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 좀 여쭙고 싶고요. 대학 자치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무위원회건 대학운영위원회건 제가 모든 것을 주재하고 우리 총장단의 의견을 다 들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이 학사 운영과 관련돼서 법인의 관여는 없다. 뭐 학사 운영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총장인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사 운영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민주적인 선출 방식에 대한 총장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의 입장에서는 중앙대학교 정관이나 중앙대학교 측에 정해진 총장 선출 제도를 따르는 게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제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임명제라는 제도가 대학의 아주 나쁜 폐해를 남기고, 또 그게 전혀 대학 경영에,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 대학 법인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